그래서 넌 사역을 계속 할 거야 말 거야? 누구나 다 사역을 하면서 너 같은 시기가 와. 이상한 게 아니야. 근데 그 시기가 왔다고 해서 접는다 뭐 한다 이것도 너무 극단적인 거야. 사역을 접을까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야? 한계가 좀 느껴지긴 했고. 본인으로서의 한계? 본인의 한계인지 아니면 교회의 한계인지. 둘 다 느껴지고. 자신의 한계도 느껴지고 네. 교회의. 오히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영향이 조금 적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지금 교회가 3년 차야. 야, 그럼 내년이면 4년 차야. 그 정도면은 역량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시간도 됐지. 교회 사역은 전혀 말아. 안 맞아? 뭘 기준으로 안 맞는다고? 넌 천상 사역자의 피가 흐르는 건 난 알고 있는데.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? 어. 일단 DNA가 사역자야. 맞아. 근데 교회라는 얼매여 있는 사역을 하고 있죠. 네가 말하는 건 제도권 교회야. 제도권 교회가 싫다는 거야? 제가 봐서 그냥 장로님이 자꾸 중간에 이렇게 까는 게 싫은 것 같은데. 그게 제도권. 제도권. 내가 말하는 게 제도권. 제도권 교회는 대부분 대형 교단 얘기하는 거야. 교회 속해서 이제 그런 치리를 받고 간섭도 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. 아, 토카놓고 얘기해보자.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 계속 있었으면 지금이랑 똑같았을 것 같아? 달랐을 것 같아? 달랐겠죠. 달랐겠죠라고 예상하지. 너도 그렇게 예상하지. 아, 그쵸. 그러면 지금 판단은 되게 객관적인 건 아니야. 상황이 달라져서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말한다면 지금 너의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야. 또 왜 나왔어? 갑자기 또 왜 그래? 너무 제한돼 있는 게 싫은 거지. 그러니까 지금 너는 제도권 교회 얘기만 하고 있어. 야구나 축구 프로 스포츠를 보면은 아 제가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? 왜 안 되지? 했는데 갑자기 이적 하다가 어느 팀 가서 빛을 발할 때가 있어. 팀하고 선수랑 합이 맞는 게 있다고. 박항서가 베트남 가서 왜 터졌겠냐고. 그게 이제 맞는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지금 너는 교회 사역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아. 프로 야구 선수를 치면은 너는 지금 한 팀에만 있어 본 거야. 네 말이 논리적으로 다 맞아. 난 이걸 못해 저걸 못해 맞는데 재능으로 사역하는 건 아니야. 재능이 있으면 좋아. 미안한데 지금 네가 말하는 건 다 재능이야. 사역자의 DNA가 있다 아니다를 어떻게 따지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지게 한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의 깊은 내면의 문제가 있냐. 있잖아. 사람 볼 때 그거 안 보여? 완전히 지금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거야.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또 보이겠네. 하나님 이제 나한테 그럼 영혼에 대한 다시 한번 그걸 보여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한 다른 나의 삶의 다른 길을 보여줄 건지 모르잖아 사실.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생각했어. 좋은 질문이다.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했어. 네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뭐야?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사역이 아니라 정말 그냥 건강한 가정이야. 단란한 가정 꾸리고 싶고 무슨 가정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아가 건강한 경우 거의 본 적이 없어. 그게 끝이면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뤄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거면 괜찮은데.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뤄서 뭐 할 거냐. 건강한 가정 이뤄서 그거야 내 얘기는. 그치 결국에는 약간 비교 속에서 네가 무너지는 거잖아. 남하고 비교해서 내게 무너졌으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야. 네가. 나이에 걸맞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나에게 걸맞게 살 생각을 해야지. 나이 서른은 정말 어린 나이라고 생각해. 근데 결국엔 지금 네가 이 비교 속에서 네게 무너졌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해보자. 찬양인도 하면서 애들 보면서 왜 울었어? 그때 왜 울었어? 그냥 음악적인 감동이 와서 울었던 건 아니잖아. 과거에 대한 건강한 해석이 있어야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계속 붙잡을 수가 있어. 그래서 과거에 대한 건강한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야. 지금까지 네가 흘러온 발자취를 보자고. 억지로 막 팀 꾸려서 그렇게 찬양팀을 했어?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 그때? 자연스럽게.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신학을 배우게 됐지. 그럼 자연스럽게 계속 리더의 자리에 가게 되고. 이건 뭐냐 이거야. 지금 요 근래에 와서 몇 개월 또는 뭐 한 1년 요 사이에 느낀 거 말고 쭉 흘러온 흐름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지. 누구나 다 사역을 하면서 너 같은 시기가 와. 이상한 게 아니야. 근데 그 시기가 왔다고 해서 접는다 뭐 한다 이것도 너무 극단적인 거야. 너 스스로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해석한 네가 없는 거 같아.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 대화 좀 해라. 하나님이 안 보이는 때가 항상 있어. 느껴지지 않는 때가 또 있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살짝 외면하실 때도 있고 그땐 야속한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.